두 번째 공연은요, 장혜진 씨의 모나리자입니다. 80년대 후반에 그 당시 청소년들을 흥분시켰던 모나리자를 장혜진 씨는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여러분들 박수로 장혜진 씨 맞아주시죠. 지난주 성적 때문에 긴장을 그쵸. 하시겠죠. 확실히. 자, 지난주 7이죠. 네. 이번 무대에서는 정말 직구를 던지려고 해요. 목표는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 온 힘을 다해서 어디 해보자.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도 보시면 잘했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매소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나? 청년기다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여성 락커 새로 나왔어. 아, 쓰러질 뻔했어요, 이번에. 진짜 거의 쓰러지시기 일보 네. 직전까지 다 쏟으셨어요. 어. 오늘 진짜 떨리네.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깨를 짓누르는 정말 그 무게감이 아주 상당해서 그런지 경연을 앞두고 좀 떨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노래를 만족스럽게 못하긴 한 것 같은데 정말 탈락만 안 됐으면 참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원래 처절한 가사인데 장혜진 씨가 굉장히 가사에 집중해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여성 보컬이 내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성량과 힘을 가지고 몰아붙였어요. 장혜진 씨가 이런 락 넘버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인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중간에 퍼스가 그만큼 있을 때는 노래를 스킵업해서 다른 조로 탁 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한 가지 아쉬웠지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